간지다시 까르페 디엠 그 굉장히 대가리 아픈 거 있잖아. 뭔가 봐도 여자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단어. 오빠 영어 못 했잖아요. 미친 새끼다. 야 꺼봐. 영어는 쓰면 안 돼. 안 돼. 안 돼. 뼈 너무 때리잖아요. 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라진 성발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우리 여자들의 양카 봤을 때 속마음 1편을 찍었는데 제가 약간 그 가오다시가 빠진 게 뭐냐면 스포티지 한 대만 두고 찍다 보니까 여자들의 어떤 램성 포인트 남자들이랑 포인트가 다른 거를 딱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의 짜세차 모임의 거의 끝판왕 겐지다시 모임이 있습니다. 바로 클럽 프로미스 레이싱 클럽의 우리 형님이 우리 회장님께 귀때기에 쫀쫀하게 삐삐를 날렸더니 전국에 있는 차들 다 모아왔잖아요. 여자들이 완벽한 차 완벽한 짜세차 외제차 소형차 중형차 어마어마한 새끼 형님들 다 모였습니다. 완벽하게 여자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Let's go party people. 후, 너무 재밌다. 자 아반떼바리의 겐지다시 뒤지는 여자들의 속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사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홍보 기획입니다. 맞들었잖아요. 제 채널에 나오고 싶어서 완전히 신나 있는 것 같잖아요. 인사 한번 받아봐라. 안녕하세요. 저 채영이에요. 어, 뒤진다 진짜. 어, 소름 돋잖아요. 완전히 성격 이상하네요. 회장님 찬데 이거는 진짜 무조건 멋있다라고 해야 돼. 진짜 조심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야, 요 색깔 깔 보세요. 랩핑 이거 거의 최범계 느낌이다. 이렇게 이렇게 전기 나갈 거 같잖아. 일반 어지러워요. 어지럽더니 무슨 소리야? 이거 물감을 찌푸려놨어요,다가. 물감을 찌푸려놨더니 뭐하는 소리세요 지금? 어 어지러워. 머리 아파. 이거 400만 원, 500만 원 여기 그릴이랑 다 세려놓고 바디킷이랑 지금 막 휠이랑 지금 작사 간단 말이고. 차가 갈라졌는데요? 차가 벤트 정정하세요 지금. 차가 갈라졌다니 뭔 소리 하는 거였니? 에? 초풍 외식은 나갈 것 같아 지금. 랩핑인데 지금 너무 빡쳐버린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솔직히 뭐 랩핑은 뭐 개인 취향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딱 휠 봤을 때 그랑도가 트롯 나올 것 같던 갱지다신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어때요 솔직히? 이거 왜 초고추장 뛴 거 아니에요? 초고추장 찍혔대요. 진짜 미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자랑 남자랑 눈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 진짜 오 야마도로 찍혔네요. 해 찍어먹어. 해 찍어먹어. 해 찍어먹는다니. 해를 좀 쏘세요 그러면은. 쌉소리고요. 여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에, 색깔 뭐 개념이 없어요. 생명인 것 같습니다. K3 GT 바디는 진짜 끝판왕이에요. 여기 뒷대가리가 완벽하게 보라돌이 뜸이 아우 다시 말해봐요. 보라돌이? 저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뭐 어떤 게 마음에 드는데요? 뭐? 저게 구석에 박혀있는 하트. 아 형님들 넉가래 그 다음에 트러스트 신뢰감 있는 그런 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브랜돈 이딴 건 필요가 없고 바로 이쪽에 하트가 쳐박혀 네. 이때라는 겁니다. 네. 와우 저도 사랑해요. 언니 잠깐만 일로 오세요. 요거나 드세요. 막혀 제 속마음입니다. 아니 나 이것도 말 안 혼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 말은 괜찮아. 편한 마음 필요한 거니까. 어 그냥 그지 같은 보라돌이 같은데. 아 그지 같은 보라돌이가 너니. 어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아 이거 요거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드는 거? 이거 접근 흔들어 제껴 무웅 이러고 나네요. 이 언니 약간 더워가지고 다시 좀 가보는 것 같습니다. 소나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프로미스 레이싱 최고입니다. 사쿠양 소렌토 발인데 간지다시 뒤지는 건 뭐냐면 뭐 파란색이야 원체 멋있으니까 뭐 얘기할 게 없고 이런데 그릴을 딱 그 사제로 박은 거고 그 다음에 립땜이라 해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딱 세려 박은 상태야. 얼마나 멋있어 솔직히. 어? 그릴인가 고기 꺼먹어 칙칙칙칙. 고기 꺼먹는다는 소리는 언니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 심오한 어떤 아티스트적인 예술이 나오는데 빨리 취소하세요 지금.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뒷다가리 쪽은 진짜 딱 티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일반 순정빵이랑 튜닝 안 한 거랑 다르잖아. 네 발이 초밖에 있잖아. 도심가스 바로 그냥 점검할 것 같잖아. 멋있지 솔직히? 이거 그냥 대포 붕붕붕붕에다가 아, 이거 그냥 막 동화책에 나오는 띠띠빵 같잖아. 아니 지금 자세차한테 동화책에 나오는 거는 이거 이소과 같은 소리하고 썼네. 미치겠네. 자 언니가 지금 약간 그 좀 중형 이상의 차를 봐서 조금 이렇게 눈이 높아진 것 같은데 이런 준중형 발에서도 아반떼야 이게 진짜 간지 뒤지지. 이게 누가 아반떼를 보겠어 솔직히. 이런 날개가 있고 야 이거 배기 팁 이거는 진짜 멋있어 솔직히. 이건 깔 수 없어. 거의 AMG 바디킷 그 밑에 그 배기고 그런 느낌이 나잖아. 넉가래까지 이거 봐. 이거 근데 이거 무슨 색이에요? 이거 청록색 옥색인가? 오빠 옥장판이라서
해주세요. 빵 파는 언니. 우리 아들 누님들께서 돈을 좀 많이 주셨을 거예요. 그돈 뭐 저희가 살짝만 눈탱이 치도록 그었습니다. 이게 아반떼 말이라는 거야. 이게 지금 앞에 바드킷이 완벽하게 싸대로 처박혀가지고 이게 진짜 순정 아반떼 같은 느낌 전혀 안 나. 난 진짜 이거 바드킷 너무나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버렸어요. 솔직히 여자들도 그런 생각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고. 왜 쪼개세요? 아, 나 이거 그 뭐지? 오빠 벌꿀 꿀벌 그 아이스크림 해놔 빨고 싶다. 아, 벌꿀이라니. 벌꿀 그립이라니. 이게 에어 인테이크적인 거에서 이렇게 바람을 쳐간 다음에 인터쿨러라고 이렇게 막 그 이렇게 엔진 너무 시켜가지고 다니는 거야. 아,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 아이스크림 사 갈 수 있어. 자, 언니 왔다. 진짜 완벽하게 왔어, 형님들. 보세요. 아, 이거는 진짜 여자들이 깔 수가 없지. 이거는 뭐 제정신이 박힌 여자라면은 당연히 멋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색깔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오빠 이거 그냥 저번 주 똥파리에서 이거 촛파리 아니에요? 이거 촛파리야. 가! 집에 가세요. 나 혼자 할게요. 너 가세요. 집에 가세요. 언니 가세요. 아이스크림 사. 아니, 언니 가세요. 아이스크림 저기 사주들한테 빨리 가.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 800만 원 주고 한 거야. 어머, 미친 거 아니에요? 저 곱창이 좀 사주세요. 저 그걸. 와, 이건 미친 여자입니다. 이거는 차가 바닥에 붙어 있네요. 깜짝 놀래. 이게 멋있다라는 거. 바닥 이제 좀 아는 것은 바닥에 붙어 있을수록 여자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맞지? 아니, 어디도 못 가겠어. 이거 그냥 딱정벌레 같아. 딱정벌레. 벌레 같다라는 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언니. 또 안 돼요? 안 되지. 나는 벌레 같다라는 거. 그러나 아까 첫파리. 아, 첫파리. 편집해. 죄송합니다. 우리 차 좀 죄송합니다. 이거 멘트가 너무 심해서 죄송합니다. 야, 솔직히 옆에랑 이런데 간지는 진짜 뒤진다. 오빠 너무 빨리 와. 빨리 와, 일로 와. 빨리. 아니, 일하러 와가지고 지금 리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여기 내가 이런. 좋아하는 거 봐야겠다. 이 형 센스다, 지금. 솔직히 800만 원 랩핑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 형. 진짜 간지 돌았다. 너무 쓰다. 나 사바타지 타버려. 다 제껴. 다 내려. 이 언니 더워서 좀 미친 것 같아. 잠깐 한 10분만 브레이크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왔대요. 아, 아이스크림 좀 갖다 주세요. 예. 여자들은 아무래도 색깔에 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진짜 굉장히 소중한 랩핑을 했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색깔 민트 색깔 되겠습니다. 오,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이거 그냥 치약 냄새 날 것 같은데. 아, 이거 멘트 취소하세요. 방송사는 진짜 안 되겠습니다. 아, 저 멘트 다 취소하면 전 뭐래요. 아니, 형님들 제가 완전히 자세 나오기 그냥 까오 뒤지는 차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로 되는데 다 까면 어떡하라는 거야. 방송 가면 없구만, 이었네. 남자다시 간지다시 까르페 디엠. 그 굉장히 대가리 아픈 거 있잖아. 뭔가 봐도 여자들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오빠 단어야. 영어 못 읽잖아요. 미친 새끼들. 야, 꺼봐. 영어는 쓰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너무 때리잖아요. 바람 왔습니다. 외제차까지 다 와버렸어요. 외제차 까세였던 겐지다시. 와, 황금 여기 딱 처박혀 있잖아. 황금 바퀴 같은 느낌 뒤지고. 아, 더워. 와, 앞다리 쪽 여기 앞바퀴 쪽 막 뒤지는 거 봐, 언니. 어? 혹시 뭐 있잖아, 앞대다리 면상 뒤지지. 역시 회장님은 다르세요. 최고죠. 역시 이제 정신 차리는 거잖아요. 오빠 빨리 옆탱이 찍자. 이제. 일로 와. 빨리. 빨리. 예, 파리 피플. 피플이래요. 이 언니 진짜 야마가 돌았나봐요. 로라이언 피플. 언니 솔직히 근데 다른 거 다 됐고 이거 휠 진짜 이거 솔직히 여자들 싫어할 수가 없지. 이게 짝당 200이 돼요. 찐땡이. 그래서 이거 네 발이 800이라는 거야. 어? 멋있지? 이거 보이잖아. 이거 병뚜껑이야 뭐야. 때리지 마세요. 이거 미국에서 직수한 거 딱 코브라 대가리. 졸라 멋있지. 이거 진짜. 오빠 머리랑 똑같아. 호박 손등이 같아. 이거 내 대가리가 아니라 지금 간지가. 오빠 머리나 띄어서 붙여주세요. 오빠 머리나. 야, 뛰어! 뚝배기! 끝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간답니다. 이거 날개 스포일러. 여기 데칼발이 여기 딱 여기 말 처박혀있고 이거 뭐 조랑말이네 뭐니 하시는데 이거는 적토마입니다. 진짜 뒤지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 야, 형님들. 여기 뒤에 이거 보세요. 야, 진짜 남자였던 근육의 상징발이라는 거예요. 진짜 멋있고. 오빠한테 역시 네. 역시 회장님은 다르세요. 네, 네. 이 번호 2848 오늘 밤 한판. 자, 사실 오늘 오빠가 이게 딱 여자들이었던 시선에 딱 맞춰가지고 좋아할 만한 것만 딱 갖고 왔는데 뭐 레어이도 딱 봤을 때 마음에 와닿는 게 많을 것 같아. 어떤 차인지 멋있었고 이런 부분은 진짜 남자들이 봤을 때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아니, 응? 오빠 오늘은 응. 더 더워. 나 지금 통 닦고 해야 될 것 같아.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멋있었던 것만 얘기하라고. 너 뒤져.
너 여기 지나가서 차를 만나잖아. 바로 라가리 귀샴뱅이 뭐 엘보 백스맨 다 쳐맞는 거야. 빨리 예쁘게 끝내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부분이 멋있었는지. 진짜 모든 차가 다 너무 멋있다. 멋있었지. 자세가 나왔어 안 나왔어? 최고다 최고. 그렇지. 아 이제 가자 끝. 이제 쇼바를 낮춰가지고 더 낮게 다니면 멋있다 이렇게 얘기해줘 빨리. 어 이건 못하겠는데? 이거 스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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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빠 스타라 뿜빠 뿜뿜.